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브렉시트. 자, 정말 브렉시트가 찬성표가 좀 많아서 과연 탈퇴할 것인가 했는데 정말 탈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감을 줬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금요일 날에서 투매는 아니다, 투마는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올라올 때 만약에 매도 대응을 좀 했다면 그 하락세를 좀더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서 종목들 드렸던 종목들은 바닥 권역에서 안전한 그리고 대형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모비스라든지 고려아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대형 종목들 중에서 이제 특히 바닥 권역에 삼성전자 바닥 권은 아니지만 바닥 권역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러한 종목들을 갖고 있다면 투매는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전날까지도 아마 시장에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패닉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종목들이 그 정도, 그러니까 막전 세계 시장을 공포로 불어넣고 뭐 그리스 시장은 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7% 막 어마어마하게 빠집니다. 막 이런 식으로 빠지고 막 유럽 시장도 엄청나게 막 빠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대형주들은요 사실 그렇게 빠진 폭이 별로 없어요. 특히 고려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점을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바뀌어져 있고요. 현대모비스 빠진 게 없고 삼성전자도 그렇게 빠진 게 없습니다. 뭐 2, 3% 정도.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바닥 권역에 안정적인 종목들은 장중에서 어제 전일날 금요일날 마이너스 6% 7% 빠졌어도 오늘 다시 2, 3% 들어주면서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루 이틀 사이에서 마이너스 3, 4%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3, 4% 빠진 정도는요,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패닉 속에서 투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좋은 종목들, 기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이 도망가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그 부분에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시장과 그다음에 종목들 장중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저한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투자 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겁을 많이 먹으셨죠? 전일날 뭐 유럽 시장 뭐 장중에 뭐 독일 선물 지수, 영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6%대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막 19%대, 그러니까 19%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엄청나게 막 종목들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런 상황들로 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서 아마 종목이 매도가 되신 분들은 아마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신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 시장이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줄줄줄 흘러내리다가 전날에서 극심한 공포와 함께 종목들이 장중에서 기본적으로 5% 많이 흔들린 애들은 장중에 막 20%, 10%, 15% 이렇게 빠진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전일날 여러분들 무서워갖고 종목들을 던졌다라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급락할 거였다면 삼성전자든 아니면 SK하이닉스든 아니면 뭐 현대차든 뭐 기아차든 현대모비스든 하여튼 시장의 대표적으로 이제 굵직굵직한 종목들, 업종의 대표주들이 매도가 마이너스 천억, 마이너스 이천억, 이게 뭐 하루 이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연일 나오면서 1조도 2조도 매도하면서 도망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투매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진짜로 종목들이 어떻게 지금 버티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을 가지고 한번 시장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을 설명해 드리면 있어서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이전에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6월 13일 정도에서 132만 원인가요? 그 정도 내려오게 되면 한번 요런 걸 한번 사보십시오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뭐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서 좀 아쉽지만 이게 장중에서 전일날 마이너스 5%까지 빠졌던 적이 바로 전일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5% 빠지는 거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갈 때에서 조정받을 때 얼마든지 마이너스 5% 빠진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5% 끝난 게 아니라 장 마감할 때몇 프로로 빠졌어요? 장 마감할 때 마이너스 2%. 시장 대비 전일날 코스닥 종목들 급락이 나왔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빠졌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도 마이너스 0.36% 버티고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이렇게 버텨준 다음에 위로 올라가 버리면 얘는 빠진 게 전혀 없는 종목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SK하이닉스.
지지난주 여러분들 취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죠? 왜? 얘는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전날까지 플러스권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도 수익권에 갖고 있는 사람은 수익권이 여기 있을 거고. 자, 그리고는 최근에 여러분들 추천해드렸던 고려아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은요, 오늘 장중에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5%인가요? 6%. 장중에 고점이 6.06%를 상승하면서 지금 시장과는 맞지 않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폭락할 거면 이런 종목도 박살이 나야 되는데 안 빠지죠. 지금 그리고 엔고 현상으로 지금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데 현대 모비스 이거 최근에 여러분들의 표적 종목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죠. 빠진 거 있습니까? 자, 전날 마이너스 6.9까지 빠졌었습니다. 근데 종가상으로 다 꼬랑지 달리면서 마이너스 몇 프로 됐어요 지금? 마이너스 2.27로 끝나고 오늘 2.32% 들어주면서 생각해 보세요. 전날 브렉시트 나오면서 유럽 시장 급락 나오고 아시아 시장 급락 나오고 일본 시장 니케이 시장 급락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 나오고 유럽 시장 폭락 나왔는데 현대모비스는 뭐 하고 있어요? 아무 타격이 없이 그대로 그냥 들어 올렸죠.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저기 이슈들이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뭐 이제 영국 탈퇴하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유럽들 이제 탈퇴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뭐 위험을 막 그러니까 투표 결과 나오기 전에서는 그런 얘기만 내보내다가 딱 투표가 딱 발표가 된 이후에서 무슨 뉴스가 나왔습니까? 그 전에 먼저 미리 얘기하지 않고 무슨 뉴스가 나왔어요? 2년 동안 바로 탈퇴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협상 과정을 가져간다고 그랬고 그리고 나서 회원국들이 더 탈퇴를 원하지 않으면 한 2년 정도에 더해서 4년에서 5년까지 협상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탈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런 얘기를 시장 전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시장 전에서는 가만히 조용히 하고 있다가 일제히 결과가 나온 이후에서 뉴스들이 나옵니다. 이렇다면 얘기는 뭐예요? 개인들을 극도로 공포로 주고 예전에서도 지난주 금요일날에서 먼저 여러분들 시장 흔들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서도 9.11 사태 이거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던 거죠. 9.11 사태, 쓰나미, 원전 사태 그리고 뭐 경제 뭐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항상 있었을 때 그리고 작년에 북한과의 뭐 전쟁으로 치닫는 그런 악재 속에서 공포 속에서 투매가 나올 때에서는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 뒤, 2주일 뒤 상황을 봤을 때에서는 그 자리가 최저점이 되고 결국은 올라가는. 그래서 이번 상황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정말로 보니까 별 흐름이 없죠. 지금 뭐 종목들 폭락합니까? 오늘 뭐 마이너스 22% 뭐 폭락하고 막 종목들 전 종목 박살납니까? 안 그렇죠? 왜냐? 자, 이거를 수급의 논리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미리 투자자. 자,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350억을 순매수를 하고 있죠. 코스닥 순매수 하고 있는데 전일날 800억을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투자자별 추이로 최근에 있었던 추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어제 수급 동향인데 어제에서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867억을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이 413억을 매수 들어왔죠. 전일날 금요일날. 그래서 개인분들이 장중에서 1400억을 넘게 매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이 물량을 전날 공포 때 개인들 물량을 받아갔다라는 게 확실하고 자, 코스피 쪽을 보게 되면도 마찬가지 기관들이 좀 받고 외국인들 매도가 됐지만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 쪽을 보게 되면은 자, 일자별로 전일날 자, 6월 24일 날에서 장중에서 17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었는데 장 끝날 막판 무렵에서 갑자기 확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700억으로 줄어들었죠. 770억으로. 자, 만약에 시장이 급락세를 주고 밑으로 빠질 거라면 종목들이 오늘에서 저기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계속 던지면서 매도가 나오면서 더 빠질 겁니다. 근데 오늘도 외국인들 기관들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일날 코스닥 종목들 많이 흔들릴 때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1400억 정도를 매수를 들어갔는데 대부분의 바닥 종목들 그리고 양호한 종목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외국인들 투신 쪽에서 오히려 매수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근 시장에서 대응을 할 때에서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 조심하시고 시장이 불안정하고 브렉시트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그건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면서 잘하면은 그걸 합의점을 잘 도출하면서 극적으로 반전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건 소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픽션을 가지고 이제 소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써본다 그러면 지금 탈퇴가 된다고 해서 바로 탈퇴하고 지금 뭐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2년 동안에서 협의 과정에서 다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협상을 하겠죠? 그래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다시 움직이면 얼마든지 시장은 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설을 왜 쓰는 거예요?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도망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도망갑니까? 오늘 도망갑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뭐 전날 그런 기사도 한번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중에서 2천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자금 이탈되고 있다. 예. 장중에서 외국인들 주식 2천억 파는 건요. 얼마든지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요이 땅 하자마자 1000억 2000억 파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하루에서 뭐 2조를 팔고 그다음 날도 5000억 팔고 또 1조를 팔고 2조를 팔고 이러면 외국인들이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장중에서 고작 뭐 2000억 판다고. 물론 이제 장중에서 2000억 더 줄어들어 갖고 1400억 정도로 전일날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매도를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외국인들이 자금을 빠져나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약 1000억 정도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30억 정도, 전일날도 630억 정도가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점이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극심하게 패닉 상태에서 던질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충격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왜? 여기서 바로 그냥 시장을 들어올리게 되면요. 개인들이 생각했을 때 브렉시트 별거 아니냐고 또 들어오게 되겠죠? 아마 기관과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그 물량을 계속 뺏어먹기 위해서 바로 들어주지는 않고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무슨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느냐? 기관과 외국인들이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는 박스권을 지지해주면서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쪽을 분할 매수, 매수의 기회로 삼더라든지 아니면 거기를 여러분 추가 매수 물타기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아무 종목이나 잡으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 GS글로벌 같은 종목을 보게 되면 이런 종목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죠.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GS글로벌처럼 전저점이 계속 깨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도 이거 싸다고 이런 종목을 잡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급을 보더라도 개인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외국인들 기관들이 빨갛게 매수를 계속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잡아주고 있는 그러한 대형주든 그러한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그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매수의 타이밍을 잡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최소하지 말아야 될 거 투매하지 말라고 전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투매는 안 됩니다. 네, 투매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날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설명하고 종목을 설명했던 부분들 결국은 그쪽 종목들 반등을 주고 별로 그렇게 크게 빠지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 현대모비스도 지금 플러스 나와 있고 현대롯텐도 18,500원인가 400원 부분에서 여러분 매수가 됐죠. 거기도 사실 그렇게 지금 17,850원이지만 많이 빠진 부분이 없습니다. 뭐 4에서 5% 정도 지금 시장에서 웬만한 종목들 고점 대비 뭐 10% 정도에서 20% 정도 밀려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형 종목들이 잘 버텨주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은 일단은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투자 전략 드렸던 게 아마 아침에 나간 게 있을 건데요. 자,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아침에 보내는 거 있나요 지금? 네, 자 시장은 하방 경직 중이다. 자, 그리고 박스권을 확인 중이다. 그리고 수급은 양호하다. 아까 보여드렸죠?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고 도망가지 않는다.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잡아주고 있다. 자, 그러면 종목별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으니까 종목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투매는 절대 지금이라 투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신용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화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소화 과정을 거친 뒤에서 하방 경직을 주고 그리고 나서 차후에, 그러니까 오늘 급반등이 나오고 내일 급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차후에 다시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이 다시 안정세를 보여주게 되면 그때에서 시장은 다시 우리나라 시장들도 그때에서는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자, 미국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외 시장에서 지금 불거진 거니까 자, 다우존스 시장 자, 미국 시장입니다. 자, 차트를 지금 이렇게 길게 좀 봤는데요. 자, 빠질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박스권 저점까지, 최근에서 반등 줬던 박스권 저점까지 딱 찍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면 되냐면, 이렇게만 안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한 번 더 출렁거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출렁거린다 해서 죽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안 나오고,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반등을 준다라든지, 이렇게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종목들이 더 이상은 안 빠지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반등을 주는 것이 아마 요거를 가지고 아마 선반영이 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올 거를 대비를 해서 선반영이 된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종목들이 흔들릴 때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하는 지금은 그런 과정을 박스권 하단에서 저점 매수하는 과정이 좀 유리하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 전저점을 딱 지지한 자리까지 내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빠질 자리까지 중기적으로 아니라 단기적으로 빠질 자리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빠지는지 아니면 이렇게 반등을 주는지 이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것만 확인이 된다 그러면 다시 박스권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유로스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저점. 요 자리를 좀 지지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요 자리를 깨고 밑으로 움직였지만 아래꼬리 달린 거 보입니까? 아래꼬리가 살짝 달렸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모습은 사실 요거를 좀 기대했었어요. 쭉 빠지고 나서 빠지더라도 이 음봉이라 치면 쭉 빠지고 나서 꼬랑지를 이렇게 달고 꼬랑지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이런 꼬랑지 이렇게 꼬랑지 달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걸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런 강한 모습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빠질 전저점 자리까지는 지지를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녁과 내일 사이에서 지지해주고 양봉 나오는 모습까지만 여러분들이 참고 좀 있으면 시장의 반등은 조금 더 호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바닥 종목들 지금처럼 시장의 종목들이 많이 빠질 때에서는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시면 됩니다. 목표치 자 지금 여기에 이제 요거를 이제 화이트보드라 생각을 하고 목표치가 이렇게 큰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많이 떠 있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종목은 지금 시 어차피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이준 쪽 여기 많이 빠진 종목에서 하락 목표치까지 쭉 다 빠진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꽉 들고 있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런 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도 움직이냐면 이제 고점에 떠는 애들도 움직이긴 하는데 걔네들은 대신에 목표치가 많이 남아 있는 쪽 있죠. 그러한 종목들이 유리합니다. 그럼 뭐가 제일 안 좋은 거냐? 아까 GS 글로벌처럼 무턱대고 개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무거우면서 밑바닥으로 전점을 깨져가지고 상장 폐지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해 보이는 계속 땅굴 파고 있는 종목들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목표치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쫙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 이격이 막 벌어지면서 목표치까지 다 차 있는 종목들 그런 것만 두 개만 피하시게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이 지금 시장도 지금 당장은 종목이 빠져서 힘들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해프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서 극심한 공포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투매하면서 나중에 올라갈 때 쫓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좀 얘기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일날 표적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날 표적 종목은요 삼성생명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생명. 자, 장중에 전날 좀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자, 많이 빠졌는데 역시 대형주다 보니까 급락세가 별로 없어요. 자, 이게 10만 1000원 정도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추천해드렸는데 이게 2% 룰에 의해서 매수 가격이 98,1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때 사신 분들 기준으로는 지금 2.4%가 지금 수익인데요. 2.4% 수익인데 10만 1000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10만 1000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차트 보입니까? 자, 보이네요. 자, 보세요, 한번. 빠진 거 있습니까? 전날 코스닥 종목들 고점 대비. 자, 여러분들, 세오 글로벌 한번 볼래요, 한번? 이거 고점 대비 장중에 전날까지 박살난 것까지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어요, 지금도? 예,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빠졌고, 지금도 마이너스 거의 60%, 59%, 58% 지금 권역입니다. 전날에서 장중에서 이거 싸다고 들어왔던 사람들 기준으로도요, 지금 마이너스 한 10% 정도 지금 빠져 있을 텐데 자 무슨 얘기예요? 이제 세우 글로벌을 뭐라는 게 아니라 세우 글로뿐만 아니라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은 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말고 동방성기도 한번 볼게요. 한번 물론 이제 같은 테마이긴 한데 동방성기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죄예요? 이게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어? 이것도 70% 정도 빠져 있죠. 지금 7% 반등을 준다 한들 많이 너무나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3,500원에서 물려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20% 가까이 18% 17% 16% 이렇게 아직까지 손실입니다. 근데 삼성생명이라든지 여러분들 최근에 추천해드렸던 뭐 SK하이닉스는 당연히 플러스의 수익이고 삼성전자 혹시나 산 사람들도 수익이죠. 그리고 고려화연도 수익일 거고 그리고 물론 넥센타이어 사신 분들은 아직까지 손실 권역이겠지만 걔도 오늘 3% 정도 플러스에 있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서 대형주들은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종목들이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굉장히 작죠. 자 마찬가지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1000원에 사셨다고요? 뭐 손실 얼마 없죠? 그리고 빠진 것도 별로 없고 2% 정도 10만 1000원 대비로는 한 2% 빠졌나요? 한 2.4%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수익으로 바뀌죠.
지금 같은 이 브렉시트 이런 악재 속에서 이렇게 시장이 흔들려도 안전하게 버틸 수가 있고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종목이 있다라는 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수지 맞은 겁니다. 수지. 자, 보면은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도 보면 자, 종목 수급을 보게 되면 삼성생명. 자, 이렇게 기관들이 최근 한 달 동안에서 매수가 돼 있고 누적적으로 1년 동안 보게 되면은 기관들이 700만 주, 보험들이 800만 주. 그리고 전날도 매도한 게 아니라 기관들이 그래도 조금 매수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의 보조가 맞춰져 있는 종목들은 급락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는 충분히 반등을 주면서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전날 종목에서 이상한 거 물려가지고 장중에서 이상한 거 물려서 손실 나느니 전날에서 삼성생명에서 10만 1000원에서 혹시나 샀거나 아니면 좀 더 싸게 사갖고 정말 9만 8000원이라든지 9만 9000원에 사신 분들은 얘는 바로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고 거의 뭐 그렇죠? 5% 내에서는 팔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지금 구간에서 도움을 주는 그리고 행운의 종목인 거죠. 그래서 행운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한 2주 동안 거의 대부분의 거래소 종목을 많이 갖고 나왔죠. 그래서 종목마다 일주일 동안 통계를 내니까 큰 수익은 나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막 광림이라든지 크리스탈처럼 막 급등하면서 막 수익이 막 70% 막 100%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은 없었지만 최근에 거래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거래 종목들을 막 고려아이언,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뭐 SK네트워크스, 뭐 하여튼 그런 대형 뭐 시가총액 1조, 2조짜리 뭐 22조, 20조, 뭐 200조 이런 종목을 갖고 나오다 보니까 흐름들은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시장이 흔들리니까 걔네들이 잘 버티고 오히려 수익권역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지금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확인이 됐을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시장에 맞춰서 종목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려도 그런 브렉시트 같은 엄청난 악재가 불거지면서 뭐 유럽 시장 막 많이 장중에 막 7% 8% 막 빠지는 상황에서도 제가 드렸던 대형주들은 이렇게 잘 버티려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종목을 갖고 나왔을까요? 자, 오늘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폐업 종목입니다. 자, 삼성전자 또 갖고 나왔어요. 자, 왜 삼성전자를 갖고 나왔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종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더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장이 안 죽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믿는다면 삼성전자를 건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삼성전자는 지수 관련주이면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떠 있는 종목이에요. 걔는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왜? 최근에 그러니까 역사상 신고가를 158만 원을 뭐 바로 불과 앞에 두고 있고 150만 원짜리도 바로 불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얘가 5% 10% 5% 10% 두 번만 이렇게 움직여주면 바로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패턴이죠. 자, 그럼 이렇게 많이 고점에 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하락장으로 만약에 전이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자 만약 하락장으로 전이된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자, 기간을 좀 길게 만약에 지금 시장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서브프라임처럼 지수가 다시 1000대로 내려가고 막 1500 깨고 1000 내려가고 막 800 다시 내려갈 흐름이라면 삼성전자는 지금 빨리 100만원 깨지고 80만원 깨지고 60만원 내려가고 50만원 내려가고 30만원 내려가야지 정상인 거죠. 근데 그러려고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왜? 최근의 수급을 여러분들도 읽어줬잖아요. 최근의 수급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열심히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를 받는다. 특히 기타 법인 자사주라든지 기타 법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갑니다. 쟤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바치겠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죽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수급이 맞아지게 되는 건데 지금처럼 이제 지수가 흔들리거나 불안할 때에서는 삼성전자가 죽나 안 죽나를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죽지 않는 선에서는 시장은 다시 살아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이 안전한 삼성전자 흐름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게 되면 만약에 최대로 조정받으면 132만원인데 132만원 여러분들 매수가격 드린 거는 지금 137만원입니다. 왜? 여기를 지지를 하고 이 고점 부분에서 박스 거 한 단계를 지금 단계를 높여놨기 때문에 이 자리가 1차 지지고 여기가 2차 지지. 잘 아시죠? 그러니까 1차 지지, 2차 지지인데 1차 지지 자리에서 이게 깨지게 되면 2차 자리로 내려오겠지만 이게 내려온다고 해서 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면서 수익권을 다시 돌 거란 얘기입니다. 문제는 가격을 안 주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뭐 이것저것 뭐 고려아연도 사고 싶고 뭐 그쪽 사시면 되지만 그런 쪽이 불안하시거나 아니면 금액이 크신 분들은 차라리 시장을 믿는다면 시장의 바로미터로 쓸 수 있는 이
주도주의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어렵습니까? 이거 내려올 때 저점 매수해서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서 이런 종목들을 개인들이 잘 안 건드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요거 초중시 한번 저점 매수하시면 이것도 폭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5%가 나오죠. 그래서 얘도 5% 정도의 폭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매매로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 종목들. 자, 지금 여기 왼쪽에 보고 있는 지금 바닥 종목들도요. 지금 플러스예요. 지금 전날에서도 이쪽 종목들이 크게 빠짐 없이 반등세를 예견을 하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이게 다 가족 종목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지금 위치에서는요 바닥 종목들이 정말로 안 빠집니다. 대형주를 보더라도 똑같아요. 바닥에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 지금 현대모비스도 올라오는 이유가 고려아연도 올라오는 이유가 고려아연은 바닥은 아니지만 고점을 뚫으면서 강하죠. 목표치가 크죠. 이러니까 올라온 거 현대모비스는 바닥 부분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1년 동안에 빠져 있었던 바닥 부분이 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안 빠지고 올라오는 거고 코스닥의 대형주들이라든지 소형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었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얘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3% 뭐 1.4% 지금 상승하고 있는 쪽이에요. 상승하고 있고 2.4%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지금 플러스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2%대 올라간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내려가 있던 종목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시장은 추가적으로 오늘 급락세가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주고 있다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불안해하시니까 그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시장의 흐름들을 지금 짚어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떠어떠하다. 지금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도움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투매는 아닙니다. 투매할 거면 전날도 계속 일주일 동안 내내 얘기했지만 저 외국인들이 1조, 2조, 3조, 10조를 갖다 던져버리면 같이 던지세요, 여러분들. 근데 외국인들이 던지지 않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시장은 외국인들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수급 방향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던지나 안 던지나 대형주도 바닥 종목도 던지나 안 던지나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시장의 바로미터로 종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매하지 말고 시장에 농락당하지 말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에 앞서서 전화번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3153번에 2611-2611 자, 두 대의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전화상담 열려 있고요. 자, 문자 상담은요. 013-3366-2263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상담 혹은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일단 먼저 전화부터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 에탄올. 자,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열렬한 팬이에요. 매일 그 10시에 네. 보고 그러는데 이제 아유, 네. 창의 에탄올을 작년 8월쯤에 4만 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올 때 네. 4만 200원에 사가지고 여태까지 아이고. 했는데 하이트 뭐 진로 진로 에탄올을 인수한다 그래서 그때 2만 5천 원, 6천 원까지 갔는데 3만 원 본전이 안 돼갖고 못 팔고 이렇게 있는데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하신 때가 상당히 타임이 안 좋았다라는 건 매수한 이후에서 많이 느끼셨죠, 그렇죠? 예예. 네, 계속 빠지니까 왜 이렇게 빠졌나 봤더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건들다 보니 이게 이제 파동으로 1, 2, 3, 4, 5파 파동인데 이게 끝자락에서 한번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건데 예. 이건 뭐 이미 지난 얘기니까 그쵸? 지난 거 뭐 엎질러진 물은 뭐 엎질러진 물이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앞으로는 이게 지금 많이 빠질 만큼 빠졌어요. 예. 거의 뭐 1년이 넘도록 지금 빠졌는데 올라간 기간과 빠진 기간이 거의 동일하고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에 지금 진입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좀 더 고생을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아... 예, 좋은 점을 얘기하면은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뭐 여기서 뭐 30% 40% 빠지는 경우는 없을 거고요. 예. 만약에 심하게 빠지게 되면은 뭐 1, 20%도 빠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던지지는 마세요. 왜? 1, 20%가 말 그대로 심하게 빠지면이란 얘기고 예. 안 빠지게 되면 지금 정도가 바닥이 돼서 왔다 갔다 박스권으로 한 3개월에 6개월 정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위쪽 방향으로 예. 결론적으로 6개월이라든지 1년 정도를 본다고 그러면 다시 상승 방향 쪽으로 3만 원 정도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줄 겁니다. 아, 그럼 1년까지 기다려야 그러면 추가 매수는 좀 금물이네요. 그렇죠. 지금 추가 매수를 왜
얘기를 만약에 좋은 종목이면 지금 바로 추가매수를 말씀드릴 텐데 네. 수급을 보니까 개인들이 싸다고 열심히 계속 들어오는 현상들 보입니까? 여기 지금 140만 주 보이는 거? 예. 이게 개인들이 지금 매도를 해야 돼요. 아. 근데 개인들 매도하지 않죠? 많이 싸다고? 예. 그러니까 아직 개인들이 덜, 예, 아직, 덜 지루한 거. 그러니까 세력들은 저 물량 자체를 털기 위해서 지루하게 옆으로 박스권 과정을 오랫동안 가져갑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참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예, 예. 어쨌든 간에 1년을 참아서 본전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 버틸 수 있잖아요. 그쵸? 예,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한번 보유를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예. 그 과정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꼭 전화 주시냐면, 예. 2만 4천 원에서 5천 원 올라오게 되면 꼭 전화를 주세요. 예, 예. 그때에서 변화되는 상황을 보고, 아, 요거 이제 돌기 시작했다 싶으면은, 예. 살짝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라든지 고점을 뚫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한번 팔았다 다시 밑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반드시 얼마라고요? 그렇지, 알아야죠. 24,000, 25,000 적어놓으세요. 24,000은 25,000. 네, 24,000에서 25,000 사이에 올라오게 되면 꼭 전화를 예. 한번 주세요. 예,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오미디어. 자, 전화 연결입니다. 자, 여보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네, 자, 가온미디어를 지금 들고 계시는데, 사실, 가온미디어가 이제 박스권 바닥 부분에서 한번 들어줄 때도 됐었었는데, 전날 브렉시트 때문에 막, 뭐 얘만 빠진 게 아니라 뭐 다 빠졌죠, 그쵸? 아, 예, 그렇죠. 근데 네. 이 종목을 가지고 가도 되는 종목인지 궁금했어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단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박스권 네. 진행이 되고 있고, 12,450원이라 그러면, 네.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상승을 여기 보면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하락을 하고 박스권을 가정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상승 박스권 비슷하게 들어주는 현상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져가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또다시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면서 지루한 과정을 좀 가져가긴 하겠지만 한 12,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자 지금 이게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게 작년 11월 달이고 이게 올라온 게 올해 5월 달입니다. 6개월 걸렸죠. 예.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 바닥을 이제 아직 바닥을 친 건 아닌데 이 정도의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하면서 12,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한 6개월 정도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아 예. 네. 그래서 3개월 정도 내에서 한번 12,000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한번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예.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이것도 좀 더 박스권에서 좀 지루한 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예, 지금 위치에서는 장기로 볼 때는 보유는 되는. 그리고 만약에 저점이 깨지면은 그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9,300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종목이 얘가 혹시 뭐 이상한 게 있나라는 생각을 조금 의심을 해보면서 그때는 이제 손절 생각으로 한번 전화를 주셔야 돼요. 9,300원 깨지면 예, 안 깨지면 괜찮아요. 그리고 안 깨질 것 같고요. 예. 됐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중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 어떻게 됐나요? 0.48% 하락 출발. 뭐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에서 이제 중국 시장 좀 덜 빠진 상황이 있었는데 뭐 중국 시장은 지금 뭐 따로 국밥처럼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슬슬슬 반등을 좀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은 수급이 그래도 개인들이 아직까지 겁을 많이 먹고 있고 공포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세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매가 나오게 되면요, 한 번만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은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개인들이 계속 여기서 매도를 계속 거세게 한다 그러면은 이번 한 번의 투매로 좀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만, 일반적으로 두 번에서 그리고 심하게는 세 번까지도 투매 과정이 쭉 항상 찾아오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시장이 바닥을 쳤다라고 속단하기에는 아직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가바닥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이제 이중 바닥을 그릴 때 이렇게 짝꿍댕이를 그린다 그러죠. 그러면 처음에 있는 바닥이 가짜 바닥, 가바닥, 1차 바닥이 나오게 되고 반동 줬다가 또 흔들렸다가 2차 바닥이 나오면서 결국은 진바닥, 진짜 바닥이 나오는 경우. 그래서 전저점이 지지가 되면서 진바닥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 주는, 종목도 반등 주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완벽한 바닥이다라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또, 그러니까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행동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행동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죠? 이 전체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시장이 반등을 준다 생각하고 강력하게 또 들어오는 그날이 한 번 더 흔들릴 수도 있는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들 시장이 이제 흔들릴 거니까 조심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개인들이 수급이 매수로 들리면, 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오늘 지금 거래소에서 1800억 개인들이 매도하죠. 코스닥도 429억 지금 매도를 하죠. 좀 전에 420억인데 9억을 더 매도하죠.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매도할 때에서 시장이 계속 반등을 주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반등을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인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라, 시장 별거 없네. 브렉시트가 나와서도 뭐 시장 뭐 결국 흔들리니까 이게 바닥인가 보다. 어유, 이거 사야겠네. 난 저번에 괜히 털렸네. 지금이라도 사야죠.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시장은 한 번 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흔들릴 때에서 바닥 종목들은요, 꼼짝도 안 합니다. 수급이 단단한 종목들은요, 그때에서는 안 빠질 거예요. 그때는 무슨 종목이 빠지냐? 어설프게 들어왔던 애들 있죠? 특히 왔다 갔다 변동성이 심한 고점에 떠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흔들리면서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분위기를 흐릴 수가 있으니까 그때만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요점 아시겠나요? 언제 조심하자? 어느 날 갑자기 개인들이 막 들어오면서 시장이 출렁출렁거리는데 불구하고 개인들이 열심히 들어온다. 그날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날만 좀 조심하시면 만약에 투매가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그때가 여러분들 또다시 저점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으셔야 되지, 또다시 투매가 한 번 더 나올 때에서 아이고 이거 진짜 빠지나 보다 이거 또 던지게 되면 여러분들 두 번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일단 한 번에 투매는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용 반대 매매 나갔던 물량들 외국인들이 일단 받아갔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온 흐름들은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결국은 투매 과정을 한 번 두 번을 겪게 되면 결국 시장은 어떻게 한다? 그때에서 이제 급반등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반등세,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오늘의 바닥이 결국은 최저점이 돼서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급한 마음으로 따라붙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구간에서 현금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매수가 당연히 가능하죠. 왜? 오늘 개인들 매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개인들 매도하는 과정에서 오늘 같은 날은 현금 있는 사람들한테 매수의 기회가 되는 날이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매수가 아니라 무턱대고 추가 매수했다가 시장이 조만간 흔들릴 때도 또 투매할까봐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우려 섞인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기회장이 맞다. 자, 이 얘기 해드리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닉입니다. 자, 화장품 제닉, 이거 표적 종목을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매도해도 될까요?로 지금 질문하셨어요. 자,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지금 매도 질문하신 건가요? 매수 질문이 아니라? 아니에요. 지금 구입을 더 매수를 더 해야 되는지 어떤지를 한번 더 알아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뭐 전망이야 좋죠. 전망은 당연히 좋죠. 전망은 좋은데 전망으로 움직이는 게, 주가가 전망만으로 움직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시장에서 만약에 시장에 다시 한번 더 폭락세로 나온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당연히 빠지는 게 정상인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 매수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전에서 이 제닉 같은 경우는 2만 1000원 정도 부근, 2만 1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고, 요거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게 되면, 자, 이번에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예, 박스권을 예. 그리게 되면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닿는 이런 부분들, 이러한 저항 부분들, 그리고 N장 목표치 이런 부분들은요, 여기서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얘는. 사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아니, 그런데 이것이 제가 한 2년간 가지고 있었어요. 아, 2년 동안. 4만 원, 3만 5천 원에도 안 팔았던 종목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자. 그래서 자꾸 이제 더하고 더하고 하다 보니까 주식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조만간에 이제 얘는 이제 지금 반등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네. 최근 시장이 흔들리니까 어제 전일 날에서 시장 자체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종목이 빠지면서 이렇게 빠졌는데 다시 한 번 더 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지금 잡히고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주게 되면 한 2만 4천 원 부분 올라가게 되면요. 그때는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욕심내지 마시고 비중을 한 10%도 20%는 좀 줄이는 많이 좀 줄이면 한 35%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욕심이 좀 많으시면 한 1, 20% 정도를 좀 줄이는 걸 좀 추천해드리고요. 네. 욕심이 많이 없으면 한 절반 정도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절반이라는 얘기는 35%에서 40% 정도를 일단은 네. 이익 실현을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떤가. 아, 네네. 네, 올라올 때.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저점. 3번을 놓쳤어요. 그 24,000, 한 7,800원에 3번을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셨으니까 지금 내려오니까 지금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또 올라오면은 또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예. 아니죠, 그렇죠? 또 올라오면은 지금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오면 그때는 다 팔지 말고 지금 아쉽잖아요, 지금 아쉬운 것 때문에 지금 다 못 파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쭉 올라와서 다시 24,000원 이상을 들어주게 되면 아쉬우면 1, 20%를 이익 실현하고 그러면 비중 50%만 가져가면 되죠, 지금 이익 유치해서. 근데 아쉽지 않으면 지금처럼 또 흔들릴 때 또 고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시면 한 30%에서 40% 정도를 매도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35%에서 30% 정도로 적당하게 쭉 가져가시는. 그러면서 만약에 다시 주가가 쭉 빠지게 되면 다시 거기서 저점 매수를 하세요. 네, 네. 빠지면 하라 이런 얘기죠. 3, 4분기까지는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일단 시장이 지금 일단 안정세가 주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뭘 꾸린다고 했을 때에서 저 목표,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인데 지금 발 앞에 있는 돌풀에 넘어져가지고 만약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달걀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달걀을 네네. 이렇게 품고 이제 저 산까지 올라가야지 라고 했는데 발 앞에 있는 돌뿌리 넘어져서 바로 깨져버리게 되면 그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 먼저는 바로 앞에 있는 돌뿌리부터 잘 제거를 하고 잘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3분기든 4분기든 그때 이제 흐름들은 그때 예, 그때에서 좋은 전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하반 경직이 나오고 오늘 유럽 시장 급반등 나왔습니까? 아직 모르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먼저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또 급락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하방 경직을 주고 양봉이 나오는지 먼저 그게 확인되는 게 먼저입니다. 맞죠? 네. 예, 그러니까 먼저 그게 확인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의뢰를 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이것도 자주 상담을 했던 종목인데. 자,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자, 두산 인프라코어. 네. 자, 두산 인프라코어를 12,000원에 갖고 계시다는 얘기는 최근이 아니라 좀 오래 되셨어요. 그쵸? 예, 예. 좀 오래 되셨는데, 사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좋아 보이는 대형주는 사실은 두산 인프라코어는 제가 사실 등수를 10개 종목 중에서 한 8등 정도에서 7등, 8등 정도 뒤로 빼놨어요. 아, 그 부분은 좀 아쉽죠. 마음이 좀 아프죠. 그쵸?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당장은 안 움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1등부터 해서 5등짜리 종목들이 다 올라가면 7등, 8등은 어떻게 돼요? 순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얘가 움직일 가능성은 없어도 얘도 결국은 움직일 겁니다. 꼴등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다시 고점을 뚫는다라든지 뭐 현대모비스, 고려아연, 그러니까 예전에 최근에 뭐 SK하이닉스 반등, 뭐 SK하이닉스 뭐 크게 목표치를 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대형주들 바닥권역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주면 두산인프라코어도 바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과정을 이렇게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박스권 과정을 왔다 갔다 좀 길게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본다 그러면 그때선 박스권 과정을 마무리를 하고 다시 8,000원 돌파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면 그 이후에서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얘는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짧게 보시면은 답이 없습니다. 예. 이번에 네. 이 종목 교체를 좀 하면 어떨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종목 교체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 왜냐면 손실이 만약에 이게 7,000원이라든지 8,000원 정도 좀 물려 있으면
뭐 물론 지금에서 손절하기 좀 아깝죠. 반등 주면은 뭐 교체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에 손절을 해서 강한 중으로 교체를 해서 이렇게 빠져나온 방법은 가능하지만 12,000원 정도에서 물려 있는 상태에서는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갖고 있다가 뭐 3개월 뒤, 6개월 뒤 시장이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치고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 타이밍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다시 이제 기간 드릴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차라리 그때 지금 아니라 나중에 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차라리 단가를 낮춰가지고 10,000원 정도에서 수익권으로 빠져나오는 방법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 예. 예.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 자, 이마트.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인데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코스닥 종목도 물론 이마트는 코스닥 종목이 냄새는 안 나죠. 거래소인데 코스닥이 네. 605억으로 순매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개인들 순매도 500억, 외국인들 순매수 605억 코스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역시 전날에서 여러분들 투매는 답이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고점에 떠있는 종목들은 제가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어쨌든 자 이마트로 얘기가 넘어갑니다. 자, 이마트는요. 이마트는 네. 지금 17만 8천 원이시면 최근에 사셨네요, 그렇죠? 17만 8천 원. 예, 네, 최근에 사셨고. 지금 오늘은 음봉으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세를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거래량이 안 실리고 있어요. 보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2만 8천 주밖에 실리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더 보유 가능하시고 16만 9천 원이 지지가 되면서 다시 양봉이 떠오르는 날 네, 그때에서 다시 바닥을 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보유가 얼마까지요? 가능합니다. 16만 얼마요? 아, 16만 9천 원이 지지가 되면 지지가 되면. 네. 네, 지지가 되면 깨지면 안 돼요. 지지가 된 네. 상태에서 깨지면 네. 단기는 손절입니다. 단기는 손절이고 중장기는 15만 8천 원까지 버텨야 돼요. 네. 근데 이거 어쨌든 전 단기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뭐 크게 깨진 부분이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는 16만 9천 원을 지지를 해야 되고 깨지면 단기 손절인 거고 얘는 네. 바닥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양봉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18만 원 정도를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양봉이 나온 것도 아니고 60일선을 붙고 움직이죠?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락 행보의 과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험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쉽게 쉽게 올라간 종목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보유를 하면서 볼 수 있는 예. 네, 그런 종목. 아니 그럼 연락도 많이 내리고 오늘 많이 내려가 걱정이라요. 에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덜 빠진 거. 이거 전날 마이너스 5% 빠졌다 마이너스 1.9%로 확 줄였잖아요. 그렇죠? 예. 네, 다른 종목들은요. 실적은 괜찮습니까? 예? 실적은 괜찮습니까? 실적 좀 봐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대부분 이렇게 많이 지금 다 길게 보면 주가 많이 내려가 있죠? 예. 물론 이제 실적을 제가 한번 볼게요. 주가가 많이 예. 내려가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들이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저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실적이 무지하게 좋았으면 주가가 밑에 있겠어요? 이게 지금 그렇지. 30만 원가 있지,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로 인해서 이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그러면서 움직이는 건데 예. 한번 뭐 실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자,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자, 영업이익은, 자, 실적들이 계속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줄어들었죠. 그쵸? 예, 네,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줄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줄어들잖아요. 이때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었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자, 분기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실적이 그동안 저쪽에서 되게 좋았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좋았다가 그러니까 아까 분기가 아니라 연간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았다가 확 줄어들어갖고 주가 많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은 분기로 보니까 최근에서 고르게 조금 움직이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좀 더 좋아지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뉴스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가 바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네요. 예. 네. 저는 그 성장주라고 샀거든요. 아, 성장주라고 해서? 네, 성장주 네. 맞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조만간에 네. 다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유하세요, 이거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마빈. 자, 콜마 BNH.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쭉 빠져 있고, 그다음에 아래꼬리 이렇게 달리면서 이제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한번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콜마비 BNH. 자, 요 종목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박스권의 움직임이 있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37,500원이면은 사신 지가 그래도 조금, 아, 이거는 최근에 좀 물리셨네요. 사다가, 그쵸? 네.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하게 된 거는요. 네.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 해서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아마 그 실적 뉴스가 나오게 되면, 단기 고점이 줄 수도 있으니까, 만약 실적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이게 되면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거기에서 혹시 이게 기가 외국인들이 그 뉴스로 인해서 팔고 도망가지 않나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적이 좋다라 그러면은 항상 그 뉴스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 뉴스로 일부러 뉴스를 내보내놓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주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이라든지 장중에서 수급을 봤을 때에서 기가 외국인들이 정말로 들어오면 계속 올라가지만, 그렇지 못하면, 네. 박스권 고점인 한 4만원 부근에서, 4만원 부근부터 해서 42,500원 부근에서는 매도 타임 한번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나쁘진 않아요. 여보세요? 네. 그 손절 라인을 어느 선에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까? 자, 손절 라인은 지금 제가 보니까, 한 3만 500원 정도? 3만 500원이요? 네, 3만 500원 정도. 3만 500원 네. 정도가 강력한 지지 박스권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좋게 보는 이유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아마 그 실적에 대한 뉴스를 얘네들이 퍼뜨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뉴스를 어떻게 한번 해먹으려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최근에, 그동안 계속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한 달 정도에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지금. 예, 예. 예, 지금 외국인들 지금 매수가 지금 빨갛게 보이죠? 그게 네. 갑자기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뭔가 이슈가 있어서 갑자기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이슈에 맞춰서 확 들어왔다가 이슈가 딱 끝나자마자 매도하고 도망가게 되면, 왜냐면 그동안에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동안에서는 매수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마 그런 이슈 예. 때문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수익으로 예. 바뀔 때에서 잘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세요, 얘는. 알겠죠? 그리고 제가, 예. 네. 제가 10%를 비중을 지금 줄여놨거든요. 네. 근데 그 10%를 지금 제가 다시 지금 매수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선에서 들어갔으면 할까요? 만약에 시장이 지금 완벽하게 바닥을 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네. 유럽 시장이 다시 급반등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추가 매수를 노려보면 됩니다. 네. 근데 아직 유럽 시장이 아직 급반등이라는 부분이 아직 얘기가 없죠? 네네. 네. 오늘 장이 열려봐야 되기 때문에, 유럽 시장과 네. 미국 시장을 확인해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네. 추가 매수를 이뤄도 되고, 괜찮지 네. 않고 또다시 흔들리는 것 같으면, 그때선 한 31,500원까지 밀릴 걸 생각을 해서 거기서 한번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거 예,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종목들이 바닥에서 지금 다 빨간색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날에서 그렇게 브렉시트로 그렇게 빼놓더만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공포를 주고 이렇게 어느새 모르게 올라가는 부분들 확인됐습니까? 자, 바닥 종목들은 여전히 안전하다는 거 확인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내일 이 시간에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멘트였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